이 시스템을 현존하는 가장 큰 케이스 중 하나인 커세어 옵시디언 1000D에 빌드를 했는데요. 전면에 480mm 라디에이터 2개와 상단에 420mm 라디에이터 1개를 장착할 수 있어 극강의 쿨링을 설계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적용된 팬만 총 21개로 80만원에 육박하는 케이스와 팬의 가격이 비슷하죠. 메인보드로 선택한 기가바이트 X299X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포스와 그래픽카드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 지포스 RTX 2080Ti 워터블럭 2개는 개발부터 커스텀 순행을 위하여 만든 제품들입니다. 기가바이트 X299X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포스는 CPU, M.2 SSD, 메인보드 칩셋까지 모두 커버하는 올인원 워터블럭을 번들로 제공하며 이 메인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스텀 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픽카드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 지포스 RTX 2080Ti 워터블럭 역시 그래픽카드를 구성하는 필수 부품으로 워터블럭이 적용되어 있죠. 둘 다 모두 기가바이트에서 출시되는 최상급의 제품들이기에 가격이 엄청나지만 커스텀 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CPU 워터블럭과 그래픽카드 워터블럭을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보다 저렴하게 커스텀 순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가바이트의 아이덴티티가 아로 새겨진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진짜 장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커스텀 순행을 하기 위해 그래픽카드의 쿨러를 탈거하고 그래픽카드의 워터블럭을 장착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는 AS 불가의 사유인데 커스텀 순행을 위하여 출시된 제품들이기에 초기 불량은 물론 사용 중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가 불량이 나도 AS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스텀 순행 시 가장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첫 번째가 내가 선택한 부품이 커스텀 순행 시 AS가 가능한가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거대한 케이스의 내부를 별도의 모딩 없이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총 300mm 길이의 EK 퀀텀 키네틱 TBE 300D5 펌프를 스토리지 랙 위에 세워 고정하였습니다. 커스텀 순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펌프와 물통을 설치할 공간을 설정한 것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커세어 1000D의 경우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펌프를 고정할 수 있는 만능 홀이 스토리지 랙 위에도 있고 메인보드 우측면에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만능 홀이 없다면 케이스에 타공을 하거나 쿨링팬 위에 거치할 수 있는 별도의 브라켓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 파워 챔버와 그래픽 카드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물통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물통은 100mm 길이의 제품으로 공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냉각수가 흐르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빌더들은 플로우미터를 사용하여 냉각수의 흐름을 표현하는데 제 경험상 가장 많은 누수 사고가 나는 곳이 플로우미터였습니다. 보기도 좋고 공간도 채우고 누수에 대한 염려도 없는 좋은 아이템이죠. 나머지 공간은 수로를 이용하여 최대한 빈틈없이 구성을 하여 채웠는데요. 아름답게 그리고 균형 잡히게 수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로는 펌프에서 시작하여 작은 물통을 지나 두 번째 그래픽카드와 첫 번째 그래픽카드를 쿨링 후 상단 420mm 라디에이터로 다시 이동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그래픽카드를 지나며 데워진 냉각수를 쿨링 후 올인원 워터블럭에 도착, CPU와 M.2 SSD, 메인보드 칩셋을 모두 쿨링하고 다시 데워진 냉각수는 전면에 설치된 두 개의 480mm 라디에이터를 지나 충분히 냉각이 된 후 펌프로 이동하는 무한루프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추후 냉각수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배수장치를 설치해 놓았고 냉각수 보충 시에도 물통 상단 뚜껑만 열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냉각수 보충이나 교체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 성능에 대한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14코어 28스레드의 CPU와 256기가 25600 CL16의 메모리 그리고 RTX 2080Ti 두 개로 만들어진 슈퍼컴퓨터를 굳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용된 커스텀 순행의 쿨링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리얼벤치를 사용하여 100% 구하시 온도와 아이들 시의 온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커스텀 순행은 가장 강력한 쿨링 수단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CPU나 그래픽카드는 쿨링의 성능에 따라 보다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좋으면 더 강력하게 동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커스텀 순행을 가장 화려하고 멋진 튜닝 수단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쿨링 수단이면서 가장 멋진 튜닝 수단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커스텀 순행을 해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손재주가 좋다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커스텀 순행에 대한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커스텀 순행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